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국제양수 파충류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8월 24일 25일날 열린다고 하는데요, 해외 브리더분이 초청 세미나도 열리고 정부로 팬사인회도 열리고 소희귀종 전시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협회 최초로 콘테스트까지 연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생물들을 다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그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거미줄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강철보다 이게 6배나 강하대요. 근데 맛있겠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썸네일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초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찐으로 생겼습니다. 와, 여기 404 스파이더 또 왔습니다.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이 보면은 약간 비바리움, 테라리움. 오, 뭐야? 이 새끼들도 있네. 타란툴라 새끼들도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시는데 이 타란툴라 기를 때 좀 멋있게 기를 수도 있고, 오, 그런 사육장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조명 딱 해서 이렇게 놓으니까 엄청 이쁘죠. 근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진짜 여기 대박입니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와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여기는 저희 그 네. 항공사 메인 직원. 안녕하세요. 스파이더 알바생 김경민입니다. 아, 뭐야? 텐션 뭐야, 이거? 혹시 유튜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인이시죠? 반갑습니다. 근데 사장님, 네. 제가 네. 진짜 좀 생뚱맞긴 한데 네. 실제로 자연에 있는 네. 거미들은 네. 먹이가 걸리면은 막 네. 거미줄 뿜어서 돌돌 감아서 거미줄이랑 같이 먹잖아요. 그쵸. 타란툴라도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쵸. 네. 그냥 진동해에서 사냥하긴 하지만 거미줄 붙으면 같이 딸려서 다 먹잖아요. 타란툴라도. 맞아요. 혹시 네. 사장님 타란툴라 네. 인생에서 한번 그 타란툴라 네. 거미줄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제 타란툴라 거미줄을 한 번도 먹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촬영할 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무슨 맛이 날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네. 한번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네.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여기 타란툴라가 보시면은 종류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기도 원체 다 다르고 사육장 꾸미는 것도 다르고 그냥 통에 길를 수도 있지만 이런 뭐 코르크 튜브, 나무 껍질이라든지 흙, 낙엽, 뭐 장식품 등등 해가지고 키우기 나름입니다. 와, 이거 탈피 껍질이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거미줄이, 다양한 타란툴라들이 있는데 이런 타란툴라들을 키우면서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거미줄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거미줄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하나? 뭐 이런 등등 그런 걸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 진짜 여기는 항상 진짜 몸에 타란툴라 종류가 엄청 많고 수량이 많아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종류랑. 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타란툴라 이거 골리앗 이 이빨 같은데, 우와, 이거 물리면 이거 관통되겠다. 물론 타란툴라는 만지면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릴 일은 거의 없어요. 오, 대표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최근에 지금 제가 번식을 네. 성공한 개체인데요. 지금 엔트리 뉴스라는 타란툴라고요. 와, 엔트리? 네. 그거 번식 되게 엄청 어려운 걸로 아는데. 맞아요. 지금 아직 뜯진 않으신 거네요? 네, 지금 알집을 뜯어서 안에 이제 유정란, 무정란 확인했고요. 국내 번식 사례가 있나요? 네, 번식 사례는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지금 잘 됐나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타란툴라 알집이에요. 여기 지금 불투명한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유정란이에요. 오, 야 진짜 이 깊어 있는 거는 무정란인데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 그래도 일부 성공했네요. 네네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 되면 더 좋지만 그래도 네. 이게 어디예요, 맞죠? 맞아요. 와, 근데 이거 사육장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데다가 피코토라든지 뭐 대외성 타란툴라들 길러고 하면은 너무 이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제가 네.
거미줄 먹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먹을 수 있는 애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애가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네. 연습을 해서 거미줄을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진짜요? 오, 모래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오, 거대하다. 얘는 이제 골리아핑크토입니다. 네. 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대표님은 또 이제 만지는 요령을 아시고 조금 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대표님 물린 적은 거의 없으시죠? 저도 이제 물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종들이 물렸을 때 따끔하기만 하고 그냥 살짝 붙고 끝나요. 네. 네, 대표님은 계속 손을 넣다 보니까 물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미줄을 어떻게 뽑죠? 잠시만요. 아 이거 아 방적돌기를 손으로. 오 뭐야? 잠깐만 라이트 온. 오 뭐야 진짜 뽑혔어. 여러분 보이세요 손에? 지금 이렇게 엉덩이에 방적돌기에 손가락을 대고 쭉 늘리니까는 실이 거미줄이 쭉 나옵니다. 보세요 얘가 방적돌기를 이제 거미줄 치려고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제 바닥으로 끌어요. 끌어서 이렇게 계속 치는 행위를 합니다. 아 근데 바로 즉석으로 솜사탕 뽑듯이 먹는 건 실패. 아쉽다. 아이고야 대표님 저희 뭐 고생 안 해도 되겠어요. 얘 지금 스켈레톤 요 이거 사육점 보이세요? 이 스켈레톤이 지금 아 맛있게 거미줄을 지금 솜사탕 뽑아내고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말 듣고 있었니? 어우 잘 뽑네. 너무 좋아. 어우 직접 쳐야지 이렇게 잘 뽑는구나. 대표님 아, 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그래 스켈아 수고했다. 사장님 거미줄을 솜사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번 제가.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타란툴라가 이제 월드종이 있고 뉴종이 있는데 털을 안 터는 종들의 그 거미줄을 먹어야 돼요. 와 근데 얘 진짜 멋있다. 이게 지금 방금 친 거미줄이거든요. 네네. 어우 이제 지금 보시죠. 이렇게 거미줄을 하니까 거기 뭐가 있구나 해가서 저 스켈레톤이 지금 반응을 보이고 네, 돌아선 거예요. 이걸로 세게 했더라면 아마 도망갔겠죠? 어, 엄청 큰 적이 왔구나. 근데 살살살 하니까 스켈레톤이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거미줄이 실제로 강철 있죠? 그 강철보다 무려 6배나 강도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 거미줄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강철보다 이게 6배나 강하대요. 어 근데 맛있겠네. 에?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대표님이 있을 건데 아, 왜 찍어주신다 하시죠? 장난이에요. 제가 먹어야죠. 아, 아까 직원분이 계속 드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먹는 겁니다. 어떤 맛인지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갓 뜯은 타란툴라 거미줄입니다. 아 잠깐만, 아 진짜 솜사탕 같아. 오 왜 이렇게 질겨? 아 잠깐만, 사장님. 네. 흙 들어갔어요. 컴플레인. 아 잠깐만, 흙 안 들어가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아 그러네 얘네가 지금 흙을 조금씩 묻히는 것 같아요. 여기 흙이 어쩔 수 없이 묻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먹었어요.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쭉쭉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편집자님. 먹뱃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네. 아무 맛도 안 나요. 아... 녹았어요. 근데 진짜 솜사탕처럼. 아, 녹았어요? 네. 오 신기하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도전. 배고프신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사장님 진짜 괜찮아요. 안 드셔도 되는데. 아, 저도 근데 너무 궁금해서. 아, 네. 그 맛 들이시면은 이제 다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 네. 실제로 아무 맛도 안 났고 네. 뭐 식감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바로 녹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는 강철보다 6배 강하다고 하는데 녹아버리고요. 아무런 맛도 안 나요. 그냥 실 먹는 느낌이에요. 식감이 없죠? 식감이 아예 없어요. 녹아버리네요. 그쵸? 네네네. 오 신기하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타란툴라 또는 거미 종류에 따라서 네. 또 단백질의 함량과 아미노산의 함량이 달라서 맛이 다르대요. 그렇다면 자요 친구 거미줄이 아마 좀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색깔 보니까 친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어우 얘 어셈이네. 오 마이 갓. 와 거미줄 너무 풍성하다. 이 거미줄을 한번 이렇게 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 나 미안해 거미줄 조금만. 와 이왕 먹는 거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털에 독 있는 애들도 있는데 털을 거미줄에 뿌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종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로. 자 먹어보겠습니다. 오 질겨. 이거는 되게 질기다. 이게 약간 실처럼 뭉쳐지면서 굉장히 좀 약간 질겨지고 강력해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퍼트려져 있을 때는 살살 녹았거든요. 이건 삼키기가 살짝 이것은 살짝 넘기기가 좀 거부반응이 있어서 뱉었습니다. 맛은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뭉쳐버렸습니다. 약간 진짜 천연섬유 있죠? 질감은 천연섬유 같은 뭐 칠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연성은 좋지만 강도는 강한 좀 특이합니다 확실히. 아 그리고 한 번 더 실험을 해볼 건데 바로 물을 끓이고 있어요. 자 뜨거운 물. 이걸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거미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단백질은 뜨거운 물에 녹게 되면은 이제 변형이 되면서 좀 식감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질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데 어쨌거나 종류에 따라서 맛은 다 무맛이에요. 맛이 안 나요. 자 조금만 더 가져갈게 어세마. 오케이. 자 현재 이런데 한번 뜨거운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대표님 안 해보셨죠? 이것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쵸. 네. 색깔이 안 변하네. 잠깐 넣더라도 원래 변해야 되는데 색깔이 변화가 좀 그러지 않네요. 단백질이면 원래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신?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연 전도율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 구리 있잖아요. 네. 구리가 연 전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서 실제로 거미줄 연구해서 뭐 냉방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 좀 이렇게 부착하는 천 소재 이런 거 개발할 때 많이 쓰인대요. 근데 우선은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좀 녹은 감이 있고 좀 압축된 느낌이 있어요. 색깔 변하거나 냄새가 나진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거미줄은 맛도 없고 질깁니다. 물론 녹아내린 거는 아까 쫙 퍼졌을 땐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삼켰는데 아무튼 거미줄은 굉장히 강철보다 질기고 연 전도율이 높다. 그리고 영양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멋있게 꾸려서 타란툴라를 기르고 계신데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네. 타란툴라를 그냥 네. 흙만 놓고 길러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네. 타란툴라는 거미줄로 집을 지어서 사는 친구들인데 네. 여기 보면은 네. 진짜 멋있게 잘 꾸며서 키우시잖아요. 네, 네, 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타란툴라가 우와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타란툴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먹이 사냥하는 게 멋있어서 많이들 키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미의 특징 중 하나가 거미줄을 또 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이렇게 비바늄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들의 습성에 따라서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 나가요. 네. 거미줄을 이렇게 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예, 또 이게 심미적으로 되게 약간 안정감도 줄 수 있어서 네. 비바를 꾸미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요사육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집에서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근데 실제로 타란툴라가 여기 접해서 사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 한번 놀러 오셔서 한번 이것저것 재료도 많이 보시고 뭐 비바리움, 테라리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거든요. 이런 거 재료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 대표님한테 이제 상담 받거나 자기가 생각해놓고 구상해놓은 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지고 네, 꾸미시면서 키워보시면 어떨까. 그냥 통에 넣어서 기르는 시대는 이제 갔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십시오.